아빠는 어? 네. 왜 맨날 슬퍼? 아파?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도 많은 거고. 근데 아빠가 또 왜 이렇게 아프지? 내장이가 아프다. 어? 네. 내장이가 아파. 왜 아파? 죽을 것 같아? 걱정이야? 빨리 죽을까봐? 그런 걱정은 많은, 빨리 죽은 걱정은 아닌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도 아빠 좀 몇 살까지 살고 싶은데? 그냥 한 60 좀 넘으면. 그럼 그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한쪽이 그리고 한쪽도 다 안 보, 좀 안 보여지기 시작하고 보니까 다 안 보이면 더 걱정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아빠 우리가 늙으면 전부 다 요양병 가는 건 알지? 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고 아빠가 눈이 한쪽이 안 보이고 뭐를 한다고 해도 내가 보기엔 괜찮거든? 희망이 없거나 뭐가 없어서 아빠가 그러진 않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시력을 많이 잃어가고 이렇게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삶까지 다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내 허물을 알아서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피해가 될까봐, 뭐가 될까봐, 나중엔 나 혼자 남을까봐, 깜깜해지면 어떻게 살지?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마. 되게 착한 사람한테 원래 먼저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빠 너무 아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이다,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걱정이 아니고,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이 고민에 쌓여 있다 그래. 응?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아빠 그렇게 하지 마. 근데 그럼,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뭘 찾던지 뭘 하던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기술을 배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미리 차라리 준비를 하라고. 준비를? 눈이 한쪽이 안 보여서 한쪽으로 살 수 있는 거? 그럼 내가 지금 보일 수 있을 때 느낌으로 갖고 뭘로 갖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준비를 하는 걸로 해서 아빠가 그랬으면 나는 좋겠다 그래. 근데 자꾸 생각만 있지 몸은 더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마음을 놔서 그런가 몰라도 자꾸 나도 뭐든 해야겠지 했지만 하면 뭐해요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버려. 하면 돼.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고. 봐봐, 남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이 안 보여서 갑자기 뭔가를 하려면 힘들잖아. 하나부터 뭘 찾고 뭘 힘든 상황인 건데 아빠는 지금은 아닌 거잖아. 그치? 그렇죠. 응? 야, 우리 집 식구 중에 눈 한쪽이가 없어서 여기다가 그 가짜 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 식구들도 있어. 근데 이건 내리심병부터 같이 포함이 되는 거야. 어? 무지하게도 멍청하게도 살았다 너는. 그래서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20대 찾아서 보려고 하고 괘씸해 아주 답답하니까. 응.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답이 있냐? 네가 구슬한다고 해서 눈이 다 났냐? 말해봐. 그것은 아닌데 이제 자꾸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일을 해도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꿈과 희망이 필요하기는 해요. 아빠가 지금 꿈과 희망이 필요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제2의 내 삶을 살려면 그것 보고 제2의 삶이라고 하는 거야. 가정을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화려해지면 어떻게 그럼 준비하는 걸 해야지. 그래 안 그래? 넋놓고 있다가 언젠간 안 보이겠지 언젠간 안 보이겠지? 야 죽으면 눈 감은 게 안 보여 다. 그러면 지금 어린 애기들도 눈 안 보여서 지금 살아가는 애들은 살날이 구만령. 지금 욕을 얻어 먹고 싶어서 왔구나.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지도 않고 뭣도 안 하니까. 자꾸 이제 그냥 왜? 이 앞에 물이 있으니까 가서 그럼 빠져 죽지? 뭐 되게 사냐? 괜히 내
지금 한 번으로 성질내 죽겠어. 네가 지금 몇 살이야? 53살밖에 안 됐잖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 논다고? 벌써? 미리? 지레짐작하고?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이 참... 왜?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럼 쉬잖아 평생 쭉. 근데 뭐 그건 싫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새롭게 즐겁게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라고. 어? 그렇게 돼서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교도 따로 있잖아. 어? 그러면 걔네들보단 내가 지금 우월하잖아. 그치? 그럼 뭔가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지금 희망이 없고 뭣도 없고 깔아앉아서 그 기운은 내가 이해는 한다고. 알겠어? 응? 그것도 싹 날려버려야 되는데 지금 아빠가 지금 그러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냥 믿을 데도 없냐 너는? 믿는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 가정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집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덜 주고 하는 바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바람이 있으면 움직여야지. 아빠가 내 신랑이면 갖다 저 물속에다 갖다 버렸어. 왜? 못하게 밥 준대냐?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우리 집에도 합병증으로 눈을 다 잃어버리고, 어? 그렇게 있어도 다 해. 알아? 복지시설이 안 됐어. 우리나라 무슨, 어? 안 그래? 그러면 그거를 너가 잘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뭐 나름대로 조금 많이 하라고 많이. 내가 우리 이만큼밖에 안 보여. 얼굴이 못나기를 했어. 마음이 못났네. 자꾸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눈도 그렇고 제가 이제 스턴트도 이제 좀 막혀가지고 이제 수술도 시술도 한 4개가 하고 그럼 자꾸 몸이 자꾸 전에는 악착같이 어떻게 살려고 힘들고 무리한 일을 못하고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아빠가 가야 되는 루틴 이미 노선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가. 가다가 안 되면 나한테 다시 찾아와. 알겠어. 이해됐어? 네. 답답하고 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없어. 저 사람 보면 미안하고 내가 어? 쉽게 말해서 내가 가해자 같은 느낌. 버려. 너는 네가 그런 거 싶어서 그랬냐? 그래 안 그래? 맞아. 근데 그걸 안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 둘 곳도 하나도 없고 그 말인 거야. 아까 전에 그 말도. 그게 제일 서운해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네가 네 삶은 네가 개척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의지도 하지 말고 어? 아휴 내가 살 때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면서 이렇게 그래 내가 더 안 보이면 자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을 타고 있어요 지금. 어? 그렇잖아.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 그럼 지금도 내가 혼자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보여도 이 정도인데 씨 안 보이면은 날 개체반 취급하겠네? 라는 마음에 서글플 수는 있어. 그럼 그 서글픔을 없애면 누가 해? 자, 정신병도 네가 만드는 거야. 알겠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계획을 아까 말했듯이 계획을 세워서 쭉쭉쭉 가. 알아봐 일단. 어? 알아봐서 놀지 말고 그렇게 있으면 상가하게 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다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구만.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예. 그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뭐 사람 목숨이 무슨 어? 풍선껌이냐? 불었다가 터뜨리면 죽게?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즐긴 거야 사람 목숨이. 근데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하고 가냐? 응? 그래도 잘 살았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 노력하고 많이 잘 살았네? 죽어서도 내가 봤을 때 좋을 만큼? 그래 안 그래? 나이를 뭘로 먹은 거예요? 8살이야? 8살 애들도 안 그러겠다. 그럼 태어나서부터 장애인 애들은 평생 그러고 살아야겠네. 그래 안 그래? 아빠가 잘하면 그렇게 내가 말했던 대로 준비를 해서 쭉쭉 가잖아. 어? 그래서 아 내가 눈이 안 보인다 전제하에 뭔가를 해서 했어.
신봉사가 눈 뜨는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차라리 안 보고 해서 나만의 그걸로 다 해서 뭔가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해봐. 알겠어. 알았지?